신나닷컴 여러분, 둘, 셋, 해피닛! 안녕하세요, 레드벨벳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레드벨벳의 시원한 목소리와 시원한 미소 웬디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레드벨벳의 곰돌이 그리고 카리스마를 맡고 있는 슬기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레드벨벳의 평화의 여신 아이린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레드벨벳의 귀염둥이 예리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레드벨벳의 매혹적인 20살 조이입니다. 네, 저희 레드벨벳 미니 앨범 아이스크림 케이크는 더블 타이틀곡인 아이스크림 케이크와 오토매틱 그리고 그 두 개를 포함한 여섯 곡의 다양한 장르의 곡이 포함된 앨범입니다. 일단 여섯 곡이 포함되어 있는 만큼 저희가 열심히 준비했어요. 저희 멤버들이 다 같이. 근데 너무나 좋은 성적을 거둬가지고 1위라는 그런 걸 거둬서 정말 너무 기쁘죠, 일단. 네. 다른 멤버들 어떠신지. 네, 저희가 이렇게 모일 수 있게 도와주신 이수만 선생님을 비롯한 또 많은 저희 식구분들 너무나도 감사드리고 또 저희 멤버들한테도 너무 고맙고 부모님도 너무 사랑하고 고마운 분들이 굉장히 많이 생각이 났어요. 저희가 너무 하고 싶죠. 너무 하고 싶고 기회가 된다면 네, 저희 다 리얼리티를 되게 즐겨보고 좋아하는 편이라서 되게 기회가 된다면 꼭 찍어보고 싶고 다 언니들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약간 무대 바퀴랑 무대에서랑 약간 성격이 되게 숨겨진 매력이 많아요. 털털하고 다해서 재미있게 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언제 기회가 된다면 꼭 하고 싶습니다. 웬디는 일단 다른 사람들이 되게 잘 챙겨줘요. 네. 저희 멤버 내에서 이렇게 엄마라고. 엄마로 통하고 있어요. 네. 그만큼 되게, 사소한 배려가 굉장히 많아요. 그리고 요리도 잘하고. 베이킹. 네, 짱이에요. 웬디가 진짜 맛있어요. 웬디 언니가 해주는 빵이 제일 맛있어요. 고마워요. 이만해요. 그리고 슬기는 아까 전에 카리스마를 맡고 있다고 하는데 정말 무대 위의 카리스마는 정말 인정합니다. 네, 그 무대 위의 카리스마는 정말 무대 위의 카리스마인 것 같아요. 정말 평소에는 정말 허당 허당 같아. 아유 정말 귀여워요. 곰돌이라는 별명이 정말 잘 어울려요. 정말 순수하고 순하고 미세기. 아니 저는 카리스마가 있고 싶어서 그래서 카리스마를 얘기를 하는 건데 무대의 카리스마는 인정합니다. 감사합니다. 무대 위에서는 정말 최고. 무대 위에서는 되게 딱 다 봤을 때 이쁘고 되게 조용조용하고 뭔가 새침할 것 같은데 장난기 정말 그렇죠. 많고 네. 되게 유치한 장난들 막 뒤에 막 그냥 서 있는데 뒤에 와서 무릎 뒤에 이렇게 치고 간다던가 막. 괜히 이렇게 한 번씩 건네고 네, 놀래키고 네 그런 거 굉장히 좋아하는 언니. 네, 네. 무대에서랑 무대 밖이랑 굉장히 다른 언니 중에 장난기 되게 많아요. 네,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예리는 무대 위에서나 밑에서나 똑같아요. 저 방금 제가 다르다고 했는데 항상 이렇게 밝고 에너지가 넘치고 활기차요. 딱 여고생 그 나이 또래 같아요. 그래서 저희가 되게 많이 힘을 얻고 있는 사랑합니다 언니들. 그래서 많은 분들이 그런 모습을 더 좋아하실 것 같아요 오셨을 때. 네. 그리고 우리 조이 언니는 조이 되게 조이가 20살이 되고 나서 되게 귀여운데 근데 여성스러워졌어요. 되게 여성스러워. 특히 요새 들어 저보다 더 언니 같은 느낌이 들 때가 되게 많아요. 정말. 그러니까 만약에 리얼리티 찍을 수 있는 기회가 생긴다면 느끼실 수 있을 겁니다, 여러분.
맞아요. 고민 상담도 굉장히 잘해주고 조이가 생각이 깊어요. 그래가지고 언니 저도 많이 기대는 친구인 것 같아요. 얘기를 많이 들어주기도 하고 많이 나누기도 하고. 저는 개인적으로 아쉽지 않았어요. 왜냐면 일단 언니들이 한창 루키즈로 활동하고 있을 때 저는 제가 더 연습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었고 아직 부족하니까 아직 대중들께 저를 보여줄 준비가 안 돼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오히려 데뷔하고 나서의 저를 보여드린 게 저는 오히려 더 좋다고 생각을 해요. 저희 다 욕심이 있고 네 그쵸 다들 하고 싶죠. 네 기회가 된다면 뭐든지 연기뿐만이 아니라 뭐 예능이든 뭐 뮤지컬이든 기회가 된다면 다 뭐든지 다 해보고 싶습니다. 네 저는 이제 처음 뮤직비디오 찍을 때 이렇게 높은 힐을 신어봤는데 그 처음 신어봤단 말이에요. 너무 아픈 거예요. 그래서 되게 힘들게 촬영했.